여보세요? 네. 선생님이세요? 피난 간 거니? 그래, 그런 줄 알았어. 에이, 그렇게까지 겁낼 거 있어? 좀 지나친 거야. 그래, 지나친 거지. 아무리 설마 그렇게 하겠어? 숨는다고 숨어져? 어린애 같은 짓이야. 2, 3일 쉬다 돌아와 일해야지. 말 들어야 해. 그리고 너 앞으로 절대로 술 마시지 마. 한 방울도. 알았어? 들어가라. 응. 또 마셨니? 아니야, 그런 것 같진 않아. 아이고, 참 딱한 것 같으니라고 어째 그렇게 운수도 사나울고. 운수 탓할 것도 없어. 만사가 다 제 탓인 게야. 아, 자식 키우는 애미가 왜 걸핏하면 술은 퍼마셔 그래. 걔가 그러게도 됐어요, 이모. 뭐 하나 신통한 꼴이 있어요. 신통한 꼴 없으면은 술 먹고선 비틀거리는 거야. 일종의 도피죠. 약해서 그래요. 아, 약하면은 다소곳이나 하든지. 이거는 다소곳에야 할 적에는 지 위에 사람 없고 저 대차에 할 적에는 흐느르느라고. 에휴, 김 감독이 저 천생연분이었는걸. 예, 그랬어요. 김 감독 있었으면 저 꼴 안 됐죠. 아니, 주무세요, 이모. 뭐냐? 잘래? 어린 시절부터 같이 엮었던 세월 동안 만들어진 혈연 같은 정이, 순탄하지 못한 미자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, 연민을 만들고 거기에 친구와 와이프였던 여자에 대한 배려가 또 섞이고,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속이면서 오늘이 됐어. 나 100% 순수하게 출발했어. 난 순수한데 아내가 신경 쓸 테니까 모르게 하자. 그런데 이제 그만해야겠어. 그만하는 게 좋겠어. 알았어. 알겠어. 알겠어. 알아. 상우는 괜찮을 거야. 나도 뒤에서 도울게. 왜 그래요?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. 뭔데요? 미안해. 잘못했어. 나 당신한테 한 약속 못 지켰어. 어느 경우에든 두
둘 사이 거짓은 없어야 한다는 거, 정직해야 한다는 거 그거 깼어. 당신한테 부정직했어. 무슨 일인데요? 이제 만나고 당겼어. 아니 저 단둘이 만난 적은 없어. 언제나 아이하고 셋이서. 당신 식구들 누구도 안 찾아보고 그러는 게 애한테 안 됐어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해서. 태준이 대신 나라도 울어야 할 것 같아서 당신한테는 말을 못했어. 당신 미자 언제 나오니까. 언제부터요? 꽤 됐어. 언제요? 3년. 딴 생각은 하지 마라. 아무것도 깨끗해. 소니야. 근데 왜 지금 얘기해요? 네? 말 못하겠어. 뭐라고 답변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. 끝까지 죽는 날까지 당신 모르는 채 나 혼자 해결하고 끝낼 수도 있었어. 근데 그렇게 되면 날 한때 당신한테 부정직해야 되는 거, 또 평생 그걸 은폐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 이해 못하겠어?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성실한 줄 알아. 우리 집안에서 당신을 얼만큼 귀하게 생각을 하고 나한테 당신이 얼마만큼 당신한테 죄의식 없이 시작한 일이야. 모자가 가엾고 안 됐어. 아, 그만해요. 더 이상 안 들을래요. 바보 아니에요. 무슨 얘기인지 나 다 알아요. 뭐하러 그렇게 길게 말해요. 나 벌써 다 알겠는데. 저 여보. 정말이에요?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. 아무 말 말라고요. 말도 못하게 섭섭해요. 죽어버리고 싶어요. 당신 평생 나한테 성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. 그래 여보. 그래도 괜찮아요. 그만 괴로워요. 한 번은 용서해줄게요. 당신 나 동정하다게 결혼한 사람이에요. 누구한테나 다 잘해주고 싶어서 마음쓰는 성격에. 게다가 미자 언니 사랑했던 여자죠. 당신 타고난 거 어떡해요. 가여워서 챙겨주기 시작하다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. 요건데 당신 지금 혼란에 빠졌단 얘기예요. 그죠? 그래서 나한테 구조 요청하는 거죠. 좋아요. 내가 구해줄게요. 그만한 마음이든 누구나 짓고 살아요. 나도 쩔뚝거리고 다니면서 어렸을 때 마음으로 사람도 여러 죽였어요. 어디 편찮으세요? 네? 저요? 예. 아, 아니요. 아픈데 없는데 왜 그럴까? 안색이 어찌 안 좋으세요? 아.
여보. 눈 떠요. 눈 떠도 괜찮아요. 주희, 우선 딴 사람 누구도 몰라야 해요. 딴 사람한테 당신 품질 떨어지는 거 나 절대 싫어요. 알아요? 다음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요. 당신 혹시 먼 산을 바라본다든가 재미없는 얼굴 하고 절대 안 돼요. 나 화나게 만드는 거고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. 노력해줘요. 알았죠? 얼른 일어나요. 얼른요. 들고 나가서 응접실에서 마셔요. 나 환기 좀 시킬게요. 자. 어머니, 우리 모가열매 잘 안 돼서 속상하세요. 모가 얘기 좀 하세요. 자. 여보. 당신 지금 딴 생각해요? 아니야. 깊이 눈치고 있어. 네, 세검동입니다. 네, 그런데요. 네, 계세요. 잠깐 기다리세요. 아주버님 회사인데 어머님하고 통화하고 싶대요. 무슨 일이야? 아, 여보세요. 죄송합니다. 저 아우되는 사람인데 무슨 일입니까? 오늘요? 가만. 아주 귀국하는 겁니까? 회사로 가는 거예요? 응. 아니, 회장님 아침에 동경 가셨어. 다스 휴가야. 집으로 곧장 갔다가 마포로 가셔야겠어. 아이, 잘 될건. 마포는 무슨. 한 며칠 집에 있으시오. 어머니 좋으시게. 애들 많이 컸지? 놀랄 거요. 훈이놈이 나보다 더 덩치. 공부해? 하려고 하는데 모르지. 나도 좀 컸어, 형. 응? 그래, 좋은 일이야. 근데 이 짐이 몽땅이고요? 주내부에서 갑자기 불려오는 바람에 짐 없어. 나중에 올 거야. 가지 말고 있어요.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. 네, 저 후다후다 끝나고 들어올게. 그래, 보자. 네, 그럼 들어가요. 갑시다. 접니다. 좀. 아이고 오는구나. 오기는 오는구나. 어서 와라 어서. 아니 주세요 아줌니. 이 무정한 사람아, 매정한 사람아. 1년 작정하고 나간 사람이 봐 몇 년이야. 박상무 못 보고 죽는 줄 알았어. 죄송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어서 오세요 아줌니. 어서 오세요. 아니 이 누구야? 네가 훈이야? 네.
볼일 없이 몸만 커서 죄송합니다. 이랬어. 야, 볼일 있어 이제. 응? 잘해. 응? 네. 저기 어머님. 뭐가? 떠날 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못했어요. 죄송해요. 작정하고 길게 잡았더냐? 아니에요. 회사 일이 그렇게 됐어요. 편히 앉아라, 편히 앉아, 응? 네. 너 보고 싶어서 내가 오늘 식당도 결근했다. 아이고, 형님, 이 사람이 늙지도 않고 고대로네요. 반질반질해요. 누나가 없어서 심심해? 응. 서울 가고 싶어? 응. 엄만 여기가 좋은데. 장난감도 하나도 없고. 그래, 건미안해. 그 생각을 못했어. 혼자 아저씨 올 거야? 아니, 이제 안 와. 왜? 아저씨가 굉장히 바빠지셨어. 시간이 없대. 언제까지 안 오는데? 아마 그럴 거야. 기분 나빠? 응. 우리 아빠도 언제까지 안 오는데. 점심 뭐 해 먹을까 우리? 서울 가 엄마. 응? 서울 가. 여기는 재미없단 말이야. 심심하단 말이야. 점심 먹고 낚시하자 우리. 재미없어. 그럼 보트 타자. 토하려고 그래서 싫어. 그 스페셜 프로젝트가 뭐예요? 석유화학 제품에 가는 거야. 그럼 팀장은 또 뭐예요? 말 그대로 팀장. 직위를. 부사장이래더라. 오빠, 승진했군요. 부사장이야? 네. 아, 여보! 여보, 맥주 좀 더 가져와. 네. 아니, 이 수경이 뭐해? 왜 안 보여? 재봉 숙제가 바쁘대요. 내버려 두세요. 아까 잠깐 나왔었잖아요. 아니, 저게 재봉 숙제야? 에?
결혼했어? 잘 사니? 잘 살겠지. 몰라? 그 뒤로 소식 모르니까 나타나지도 않고. 잘 사니까 안 나타나는 거겠지. 노인네들한텐 잘하고 싶었는데 막상 재혼하고 나니까 그건 못하겠더라고. 엄연히 사위 있는데 월권 같아서. 애들은? 아유, 수경이 계속 속속이잖아. 훈인 무난해. 다행이다. 그렇다고 편 나는 건 아니오. 편 나. 지 생모 같으면 저렇게 안 하겠지 하는 거 있어요. 말하자면 너무 예의 바르다든가 집사람한테도 문제 있어요. 아이들 낳은 생모 아니라고 늘 한 구석에 아이들한테 미안해하는 거 그게 있나 봐. 그게 거리로 작용해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우린 엄마하고 빨래방망이로 복사별 얻어맞든 어쩌든 노인네 기절하게 정면 대결을 하든 어쩌든 아무튼 거리는 없었잖아. 빌어먹을. 너 아직도 그 소리 해? 집에 이 갈아붙이고 군대가 매 맞으면서도 제대하고 귀향해야 방거도 안 할 거라고. 탄광에가 석탄 캐면서도 그래도 때때로 빈신같이 눈두덩이 확 가르면서 집 그리운 때 있었어. 어머니 밥상도 그립고. 덮어놓고야 그건. 그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 안 됐어. 혼자 보면 많이 느꼈었어. 좋은 집안에서 덕 있는 아버지 밑에 잘 자라. 부럽게 폭넓은 성격이면서도 그래 거리 느껴졌어. 어떻게 해결 안 되나? 형에도 이미 늦었어. 형순 일이 잘 안 돼. 재정리는 게 잠깐 결혼한다 소리 나더니 망설이라고 말고. 우리 통 몰라 그쵸?
된 거예요? 귀국했어. 언제요? 어제. 나하고 통화할 땐 그런 얘기 없었어요. 그땐 나도 몰랐으니까. 안녕하세요.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. 어머니한테도 확실하게 얘기해뒀어. 바위 밑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에요. 여기 왜 와 있는 줄 알아요? 도망쳐 와 있는 거예요. 선이한테 잠깐 들었어. 상훈, 당신 형편이 떼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없는 한 당신 옆에 있어. 걱정 마라. 지가 날 버리고 안 가는 이상 난 걔 떼놓을 일 없어요. 재혼 하나? 하면 사모니죠. 상호 떼어내는 조건이라면 안 해요. 건강은 어때? 술 타령만 하고 있다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. 많이 마시나? 당신하고 나빴을 때만큼은 아니에요. 그럼 영원 편이군. 재혼 안 해요? 결혼은 말고 여자면서 이해자고 이해자면서 독립해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요. 가능할 것 같아요. 글쎄, 어쩌면. 날 미워해요? 아니,